자, 어제 미국 증시는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상승세에 나타냈습니다. 흐름을 좀 짚어주실까요?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. 특히 나스닥 지수가 1.7% 상승폭이 가장 확대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익히 아는 이제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좀 고른 상승세가 이어졌고요. 결국에 이제 원인은 일단 어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7월 구인 건수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,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그간 타이트한 그 여건이 지금 지속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뭐 임금 상승세를 높이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왔었는데요. 어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구인 건수가 이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이제 감소를 했고 882만 건인데 불과 한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제 1,100만 건까지 구인 건수가 크게 이제 증가를 해 왔었는데 이제 4월을 정점으로 이제 그 구인 수요가 이제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, 특히나 이제 지난 7월 달은 그 둔화된 폭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도감,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추가 긴축이 쉽지 않을 것 같다, 혹은 뭐 명분이 강화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쪽에 좀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로 인해서 지금 금리가 2년물 금리도 이제 5%를 넘어섰다가 지금 5% 이하로 하락을 했고 10년물 금리 역시 좀 4.1%대로 다시 좀 낮아지면서 이러한 어떤 금리 하락이 좀 전반적인 어떤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개선하는 데 좀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결국에 이제 그 8월 잭슨홀 연설을 통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쨌든 뚜렷한 어떤 금리 인상과 관련된 힌트를 주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에 의존한 통화 정책을 운영한다라는 어떤 기존의 어떤 원론적인 입장이 좀 강조를 해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금융시장은 이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고용 시장의 어떤 둔화되는 어떤 시그널이 포착된 점은 일단은 뭐 시장에는 좀 어느 정도 안도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 요인인 것 같고요. 특히나 이제 어제 달러화도 좀 하락하는 그런, 그러니까 금리도 빠졌고 달러화도 강세가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처럼 뭐 국내 증시도 좀 반등세를 계속 모색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고용시장 둔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단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. 자, 그리고 향후 좀 주목해야 할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8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또 ISM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. 월 초에 발표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 해당 월의 어떤 그 경기 동향을 잘 설명해 준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뭐 7월 구인 건수와 마찬가지로 이제 8월 고용 보고서도 고용 시장이 좀 냉각되는, 그러니까 좀 타이트한 여건이 좀 완화되는 그러한 시그널이 좀 포착될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20만 건 이하의 어떤 신규 고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전월에 이어서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10만 명 이상의 어떤 그 고용이 발생 되고 있기 때문에 연착륙 전망 가능성을 높이면서 또한 20만 건 이하로 그 상승, 그러니까 증가폭이 좀 둔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는 계속적으로 연준의 어떤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연착륙 전망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좀 해석이 되면 좀 현재와 같은 어떤 위험자산 선호 심리 재개가 좀 지속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물론 그 PC 물가, 7월 달에 PC 물가도 발표가 되는데 이미 이제 7월 CPI 동향을 통해서 일단 헤드라인 물가는 좀 전월보다는 이제 그 YOY 기준으로 상승폭이 좀 확대된다는 측면, 그리고 이제 근원 물가 역시도 이제 그 상승폭이 조금 확대되는 그런 것들이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다만 근원 물가 내에 뭐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그 서비스 물가 내에 비중이 컸던 항목들의 어떤 그 둔화세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뭐 기조유가
물가 그 소멸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물가에 대한 어떤 민감도 자체는 좀 높아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고용 및 물가 지표 주목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